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1월 25일이면 이재명의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 위정교사 선고를 담당한 판사가 바로 김동현 판사입니다. 이 김동현 판사는 그동안 교묘하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져갔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동안 운동권이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재명 관련해서는 위정교사 재판도 있었지만 지금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 FC 위례 이렇게 네 개의 재판을 한 개 묶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위정교사도 따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정교사 재판도 오는 11월 15일 날 선거법 선고가 있고 난 뒤 열흘 뒤에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원래 9월 20일 날 이렇게 변론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20일 끝나니까 10월 20일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선거법은 다툼 사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현동 개발에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건 용도 변경을 4단계 해줬다 하는 것이 이재명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선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증거를 목록 대비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11월 15일 선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변론을 종결한 이 김동현 부장판사의 위정교사, 이것은 한 달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앞에 있는 선거법과 딱 열흘 지났어. 그래서 11월 25일 선고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앞에 그 선거법을 보고 판결하겠다는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과거에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행동을 보면은 정말 교묘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연 부장판사는 두 개의 재판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위정교사, 또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등인데, 그런데 이재명이 이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뭐 피습당했다, 그러나 코로나했다, 그리고 단식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한 76일 동안 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쭉쭉 지연돼가지고 위정교사도 쭉 이렇게 밀려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이 뭐 국회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각종 못 나온다고 핑계를 대니까, 자, 위정교사 이거는 빨리 선고가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계속해서 늦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데 말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 이 피고인이 다음에도 안 나오면은 그러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지각하기도 다반수였고 또 조퇴를 해버리고, 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김동현이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자,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는 마치 빨리 재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는 다음에도 지각하거나 다음에도 안 나올 경우는 강제 구인을 하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사람들이, 야,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하려고 한다, 대단하다, 자, 이렇게 박수갈채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꼼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증인이 한 6,700명 된다고 합니다. 우선 대장동만 하더라도 149명, 그리고 여기 이 성남 FC만 하더라도 490명, 그 증인이 한 5,600명이 되는 겁니다. 그 증인을 신문을 다 하게 되면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야말로 이 재판은 하자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질질 끌어도 되는, 재판을 아무리 빨리 해도 이재명의 다음 대선 전에는 결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서 빨리 나와라, 다음에는 안 나오면은 구인장 발부했다 해놔놓고, 위정교사와 관련해서는 여기 재판이 안 나오도 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정교사는 오히려 이재명이 뭐 이런 이유로 안 나가겠다, 저런 이유로 안 나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쭉 미뤄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마치 본인이 이재명 관련해서 아주 재판을 신속하게 한다 하는 느낌을 주지만, 정작 대장동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앞에 또 사람들 보는 데서 이재명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정작 빨리 재판이 끝나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는 위정교사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위정교사는 선거법 재판이 끝나고 하는데 열흘 뒤에 판결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선거법에서 이재명의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면 본인도 따라서 당선 무효형에 내리겠다,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위정교사는 징역 3년이 구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김진성 씨가 무엇보다도 뚜렷한 증거, 그리고 본인이 정언 녹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김동연 판사가 너무나 꼼수를 많이 부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가 보니까 김동연 판사의 그 저걸 보니까 1973년생입니다. 51세. 이 40대 후반 50대가 가장 좌편향 인물도 많다는 겁니다. 고향이 전남 장성입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을 했고,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판사를 시작할 때 아유 광주지법 판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중앙지법 고법판사, 동부지법판사를 역임했고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 판사는 자기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이 사건은 내년쯤 되면은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래 자기는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그 재판은 이제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정조사는 이제 본인이 판결해야 될, 때, 될 때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자 앞에 선거법에 선거법 판결을 먼저 하도록 딱 기다렸다가 열흘 뒤에 그렇게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과거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자 이 회식을 할 때 그래도 이때는 저 운동권 출신이어서 자 뭐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은 여기는 아예 좌편향을 하면서 급은 물고 다투기도 하고 말싸움을 하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 보면 자 이 판사도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것 아닐까. 다행히 여기에 지금 배석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이 배석 판사 중에 한 사람은 김현장 소속이고 또 한 사람은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배석 판사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지분을 갖고 판결문은 그 중에 주임 판사가 하게 됩니다. 배석 판사 중에. 자, 그 주임 판사가 판결문을 적는 주임 판사가 김현장 소속이다. 이게 확실하게 보수 우파 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 자, 이 재판을 치우치게 하거나 또는 재판 그 형량을 줄이려고 하면은 나는 거기 반대한다. 아니,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나중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 우리는 유창훈 판사 또 그리고 강규태 판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봐줬다가는 자, 이 국민들의 공적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배석 판사가 거기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형량부터 시작해서 자, 거기에 판결문에 자, 이 조사 하나까지 토시 하나까지도 전부 다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는 부장판사가 지시하면 밑에 있는 그 배석판사가 따라가는 종적인, 자, 그렇게 종적인 관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대등한 관계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 배석판사는 변호사 지지를 많이 한, 그래서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장판사하고 배석판사의 충돌이 잦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사를 보면 이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 이게 보충 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자기 의견이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런 게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동연 부장판사의 꼼수가 이번에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 판사가 어떤 판사냐, 지난번에 자 이재명이 단식하고 나온 뒤에 자 이 공범인 정신상을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안았던, 그걸 허락해줬던 판사가 바로 김동연입니다. 자, 그래서 11월 25일 날 판결이 내릴 때 제가 굳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자, 이 판사의 정체를 알고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또 이게 언론 노출됨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봐주는 판결을 못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연 판사에 대한 다각적인 지금 견제가 들어갔다. 자, 그래서 김동연도 엄청나게 지금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이 법조에 로비를 했다는 게 지난번에 이화영과 이 김영태 변호사가 자, 접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로비가 광범위하게 들어간 것 같으면 이 김동연 판사나 그리고 한성진 부장판사, 지금 선거법이죠. 그건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권순일 등등에서 그동안 자기를 봐줬던 또 이 강규태 판사는 이 선거법 재판하다가 갑자기 1년 5년쯤 지나서 나는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런 자들에게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이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나아가서 법정 구속될 수 있도록 자 국민들이 함께 눈을 부릅뜨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